최종수가 남은 건가요? 아, 최종수가 남았는데. 대박. 커플이 예상이 되냐면, 커플이 거의 확정된 거예요. 네, 두 커플은 확정된 거 같고, 저희도 먹어도 돼요? 아, 영자 씨도 한 커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현상을 열어두고, 영자 씨도 한번 찍고. 네.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 거의 다 찍어. 최종, 아, 저기 딱 나오네. 우정기 그래? 우정기 안에서. 우정기 우정기야? 우정기! 우정기 없다. 아니, 벌써 벌써 최종. 아, 연금이 차 날라갔다. 우정기 날라갔다. 시간 너무 빨라. 진짜 저렇게 다. 아쉽다. 아, 아쉽다. 어떡해. 아, 벌써? 진짜 빠르네. 영재씨한테, 영재씨한테 갈지. 그렇죠. 최종 데이트, 마지막 데이트는 영재씨랑 했죠. 영재씨한테 갈 수도 있어. 설마 모르겠어요. 나도 면접. 우리 근데 솔로나는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제 자신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선물을 출연자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자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컨텐츠를 하실까요? 아, 가네요. 네, 예, 갑니다. 어? 노렸어. 아 이거 깜짝 놀랐다고.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신나. 그래서 선택을 할 겁니까?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하지 않으셨네요.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서 답변이 되셨구나.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존중합니다. 네, 여기 씨. 영수 씨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영수 씨 지금 가짜 인기. 남자 대표가 줬는데. 그게 나와요. 자, 우리 영수 씨. 영어로 살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영호 씨는 갑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솔로나라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여름 선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 예스! 간다! 간다! 내 이름은 그냥 들어가. 영수씨 아, 최종 할까요? 진짜. 여기 나는 솔로 대박이다. 와서 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어? 씨가 누구한테 갈지? 진짜요? 자, 아~ 정말 의외로 진짜 정국대한테 갈 건지? 아, 예, 지나갑니다. 너무 빠른데요? 우와. 제 이름은 영식 씨는 영자 씨에게 네. 콜로나라에 오기 전에 저는 남녀간의 감정에 있을 때 감정에 충실하는 것도 항상 생각했지만 저의 책임감도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지났으면 영자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무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오, 나는 오히려 영식 씨가 안 할 줄 알았는데 했고 예. 영자 씨는 영자 씨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부터 최종 선택해주세요. 정국 씨가 언니 귀걸이 같은 거예요 지금? 언니 어떡할래요? 어, 그럼 귀걸이 해볼래? 어, 여기 솔로나라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 멋진 추억 남기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네, 영수님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호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영식님 마지막 데이트 신청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 영자님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눈물 날 뻔했어. 광수님 즐기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황철님 조용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잔잔하고 분위기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 어떡해 나왔다. 아무튼 저는 선택을 못 받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솔로로 나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솔로에서 깨달은 점이 있어서 네 말하고 싶어서요. 일단 이제 이성을 만날 때 좀 쭈뼛쭈뼛하지 말고 좀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눈을 직접 마주치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좋아하는 남성 향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인지를 이제 37을 깨닫게 됐다는 게 되게 큰 이득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럴 수 있어, 맞아. 아, 됐다. 그럼 된 거야. 됐어. 37에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 아, 이득이라는 저 말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맞아. 예, 종국 씨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예. 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